看一下那个 Super Junior 的子团 KRY， 他现在首尔开了4场的演唱会，然后这 Super Junior M 也要发中文专辑，歌迷花钱花很凶哦。嗯，对，你好，你好，Super Junior，Super Junior。 去年11月在台湾的演出获得大成功 ，Super Junior 的子团 KRY 11号开始一连在首尔举办了4场自己的演唱会。对，Super Junior 첫 번째 유닛인 Super Junior KRY가 이렇게 한국에서 사회 콘서트를 가게 됐습니다. 너무나 행복하고요.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노래 그리고 Super Junior와는 좀 굉장히 다른 그런 콘서트예요. 네. 발라드를 많이 부르는 만큼 여러분들께 진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콘서트 마련해 봤습니다. 同样身为团员，始源也来演唱会上力挺 KRY， 而搭上秘密花园风潮，年纪最小的圭贤要挑战闪亮亮运动衣，全是玄彬的那男人，成为演唱会的一大卖点。 좀 하고 노래도 했는데 부담은 솔직히 좀 됐어요. 왜냐면 최근에 그 남자라는 곡이 너무나 데이트를 쳤던 곡이라 제가 불러서 혹시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만큼 더욱더 되게 열심히 더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. 少掉了韩庚，以华人市场发展为主的 Super Junior M 1年多后再出击，更是多了成名与银亨的加入。新专辑《太完美》的主打歌14号晚间在电台首播。Super Junior M 24号也将来台湾展开24小时的旋风宣传行程。今天是王宪整理报道。 我们上礼拜不是有预告嘛？其实我讲的就是 Super Junior M， 对，都说什么中间还有谁要来？对，然后其实今天韩国新闻就有讲说，他们就是会来台湾，就是可能会在内地跟台湾做一些节目啊，或者当主持人什么的，搞不好真的有可能台湾的观众就会常常在台湾看。你又爆料了啊？没有，是韩国新闻，就是写到，不是我说的。就是母团来之前，子团就先来这样。对，而且这是子团就8个人，他们现在10个就来8个嘞。但是能主持节目就厉害了。对啊，或是拍戏什么之类的。敬请期待啊！